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의 끝과 끝인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변제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세 분이 특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후에 이재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가운데 범했던 간음, 살인, 사기, 탐욕, 많은 죄악 가운데 그가 양심을 잠재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잠자고 있던 양심을 깨우심으로 다윗이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깨울 때 양심을 잠재우는 그런 변명, 합리화, 정당화, 그러한 죄의 기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일깨우셨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조차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죠.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욕스러운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회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는 자신의 깨달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의 결단, 뉘우침, 어떤 자신의 자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전혀 후회할 마음도 없었고 자책이나 어떤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나단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고백 시가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란 나의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오죠.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는지 몰라서, 뒤에 숨어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담의 실존,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나를 피하여 도망하며 숨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의 영적인 현주소를 질문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거짓 변명을 합니다. 제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전에는 안 벗고 있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배역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또 뱀의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의 변명 속에 그 정당화 속에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무작정 너희들이 이것을 먹었으므로 아웃 그렇게 쫓아내신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에 나가 그렇게 쫓아내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추궁함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세요. 뱀아, 너희들이 왜 인간들을 꿰어 이렇게 먹게 했느냐?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사단은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정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질문하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신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 회개의 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 있어야 될 요소들,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이것을 해치우듯 살펴보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어쩌면 하루 종일 철야기도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수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아쉬운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새벽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어쩌면 이 40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이 기도의 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회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추악한 죄를 범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도 또한 우리 모두도 이러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정의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가 내린 정의입니다. 회개란 영혼의 구토이다. 회개란 영혼의 구토다. 우리가 먹지 못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온몸이 경련하며 그 상한 물질을 끄집어내고야 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죽은 몸은 아무리 더럽고 상한 음식을 먹어도 토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기어코 그 상한 물질을 끄집어내게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상한 그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한 3시간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얼마나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진짜 상한 그 회를 먹었는지 하여튼 굉장한 그 경련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 밑바닥에 있던 모든 음식이 다 토해내기까지 3시간 동안 경련하며 토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분이 내린 회개가 영혼의 구토라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몸도 부정한 것을 먹으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토해내는데 우리의 영혼이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사로잡아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를 구토함으로 토해내는 것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그런 영혼의 구토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상한 음식을 먹으면 한 번 토하고 말겠지만 한두 번 몇 번 토하고 말겠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부정함은 한두 번 구토해서 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영혼의 구토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란 예수님 믿을 때 잠깐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일평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영혼의 구토이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 제 1조가 뭐냐면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삶 전체에서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란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을 자책하는 거죠. 회개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할지라도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개에서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깊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그 참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일단 책이 두껍죠. 제가 외계시 읽으면서 어제 예전에 읽었던 참회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읽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하고 참회했는가. 내가 만일 참회록을 쓴다면 이렇게 많은 참회, 깊은 참회를 할 수 있을까? 유아기 때부터 참회를 해요. 유아기 때. 자신은 어쩌면 기억도 못하겠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유아기, 자신의 유아기 시절을 참회했는가 보니까 다 기억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랬겠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아기 시절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려는 그 유아기의 고집,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소년기 때는 필요하지도 않은 걸 부모님께 때렸으며 구한 것, 그것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청년이 때는 방황하며 탐욕과 정욕에 방탕한 삶을 회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적으로 자기의 정신적인, 그가 만이교에도 심취했고 뭐 수사학에도 배우려고 심취했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여정들을 일일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 나는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 있었다.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탐구에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까지도 다 그는 그 회개하며 그의 참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깊이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우리의 영혼 깊이 내려감으로 우리의 회개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많은 고백과 간구들을 저는 세 가지 중요한 회개 요소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우슬소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양한 표현을 써서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냥 단지 용서해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씻어주소서, 제해주소서, 도말해주소서, 깨끗이 제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는 이 시를 다시 묵상하면서 회개란 먼저 죄를 인정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1절부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부터 나와야지 1절부터 내 죄를 씻어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언급하고 인정하는 고백보다 먼저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씻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씻으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회개의 시작이 나의 인정과 결단과 어떤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헤세드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해봐야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계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강한 결심으로 결단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죄를 회개한다 한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한적이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맞이할 마음과 은혜가 없다면 그 아들이 아무리 되돌아온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들이 되돌아온 것은 회개이지만 그의 회개 이전에 그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그 껴안고 그 아들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뛰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돌아온 것은 아들이 먼저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뛰어갔다는 것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너가 돌아왔으니 내가 용서하마. 그게 아버지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다른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비유는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은 우리 회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나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죄를 돌이키기 이전에도 인정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인자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씻으소서. 그리고 곳곳에 내 죄를 씻으시고 지워주시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되 자신의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냥 죄라는 단어, 한 단어만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과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여러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죠.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원문에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 이건 죄의 다양한 양상, 증상들, 죄의 현상들을 단지 죄라고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라고 하는 단어의 죄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구부러져 있다,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보든지 우리는 뒤틀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받을 때 뒤틀려서 구부러진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굽어진 상태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구부러진 상태로 봅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구부러진 거예요. 여기 죄가라고 하는 것은 배반입니다. 반역입니다. 권위자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죄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반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죄가를 인정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란 단순한 모르고 전 그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도적 반역이었습니다. 배반과 반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할 때 그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원래 있어야 될 상태가 아니란 잘못된 상태에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죄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저지른 죄는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그리고 있어야 될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벗어나 있는 것. 그래서 그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 그 한 단어 사용하지 못하고 씻어주십시오. 재해주십시오. 도말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많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주의 목전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했다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진정한 인정은 주께서 판단하시고 말씀하실 때 의롭고 순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이유도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죄를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 이끌었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하나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되었다. 여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이 여자가 그런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게.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손을 잡고 부착해. 이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가? 그렇게 됩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면서 분리시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한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죄의 말씀과 판단 앞에 주님의 말씀과 판단은 의롭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심판은 순전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것, 합리화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것, 이유를 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자신의 존재의 출발부터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 책임이다. 이렇게 조상 탓하고 원죄에 대한 고백을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화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나 원래부터 죄인이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할 때 원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원죄 때문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원죄 때문이라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회개가 아니라 너 원죄인데 뭐. 그렇게 합리화하는 도구로 원죄를 사용해서는 안 돼. 이 고백은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한 고백이지 조상 탓하고 다 죄인인데요. 다 원죄인인데 그렇게 피해가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인 배역이요 뒤틀려진 것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 보니 이것은 자신의 원죄, 존재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그저 내가 어떤 행동의 잘잘못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릇되어 있다는 것,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회개의 요소로 넘어갈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왜 나옵니까?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의 진실함인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중심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진실한 사람일지라도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중심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척하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지만 내 안에 중심의 진실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철저하게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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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나의 원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강조하는 간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새 생명이 옛 생명을 몰아내는 게 회개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옛 성품을 끊임없이 쫓아내는 것, 이것이 회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그것도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지 않으면 회개의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영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런 논리적 순결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가능했다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거듭나라, 이 표현도 맞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났다, 이 표현도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회개란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혼이 자신의 죄를 토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영의 창조를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을 이 구절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은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왜곡되게 자기에게는 다 유리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잘못된 것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 그 정직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만 회복되면 회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셨어. 또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뻔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지, 하나님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보이지만 이것은 겸손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영의 창조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감, 아버지와의 그 살아있는 교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꺾인 뼈들이다. 여러분, 뼈가 꺾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 뼈가 무너지고 부러진다는 것.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즐거움을 회복시키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자신의 죄를 분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회복의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깊은 원죄까지도 내려가고 성령 안에서 회개해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 합당하지 않지.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수많은 죄가 있고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분석하고 그 죄를 파헤치고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을 예,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망각의 은혜예요. 망각의 은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생하게 다 기억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물론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잊어버리는 기술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새 생명 가운데, 그러나 이 새 생명의 창조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교만이요, 그것은 교활함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려가 자신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통회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있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또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왜 다윗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악된 삶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 없이 범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자신의 회개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파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술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된 삶이 수없이 많은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에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므로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결론은 16절의 말씀에 이른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회복된 예배, 상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통회의 영, 상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함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들며 나아갑니다. 이 다윗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태로부터 태어난 나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번죄와 죄악과 그런 모든 죄가들이 끊임없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삶에 존재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그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한 수 없이 많은 죄악들, 양심을 잠재우고 살아갔던 나의 존재가 죄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알을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목전에 생했던 많은 죄악들, 주 앞에 범했던 많은 시간들, 나의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주여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죄악들, 존재로부터 잘못됨으로부터 나온 모든 죄악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청결하게 하소서. 깨끗이 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득한 모든 부패함,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양심을 참지으며 행했던 수없이 많은 죄악의 모습, 주님 씻어주시고 제해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고백한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이 엄청난 죄악들로 인하여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 죄로부터 씻음 받을 수 없으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혼을 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나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잃어버린 것, 내 입술이 닫혀진 것,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여, 나를 씻어주시되 내 입술을 다시 열어주셔서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회개한 심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간증하며 고백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은의 놀라와라는 고백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으며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진 겸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잠재우며 변명하며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이 기만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구토를 날마다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사 우리의 삶의 회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며 간증이 되며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새 노래로 입술에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동행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보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